안녕하십니까.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 변치 않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국운까지 결정할 수 있는 책이야말로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는 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책을 통해서 세상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겠다는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자 저자와의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책 건강식 감자 요리의 호서지가박교 이권복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권복 제자님. 네. 이 책은 감자라는 저렴하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 하나를 주제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요리법을 담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식재료 중에 특별히 감자에 대한 요리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요? 현장에서 감자 요리를 다양하게 하면서 이 배웠던 많은 요리법과 레시피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요리를 했고 해왔고 책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 이권복 저자님은 40여 년간 요식업계에 종사하면서 2007년부터 13년째 서울 호서전문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각종 요리대회에서 수상한 이력과 요리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본인만의 일가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짤막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정이 좀 어려워서 감자 요리를 하게 된 것도 어렸을 때 감자를 가난한 집에서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 상경해서 주경야득으로 요리를 이제 40여 년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요리대회도 나가고 공부를 계속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남기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오라는 강곡한 그런 청이 있어서 학교에 가서 이제 요리를 전수하게 되는 교수로서 직업을 좀 전향해봤죠. 그럼 단순 요리 레시피를 종합해 수록한 시중에 일반적인 요리책보다는 이 책은 건강식 감자 요리, 이 감자라는 명확한 주제하에 식재료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은 이제 저는 이제 요리를 할 때 이 건강을 생각해서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요리책은 화학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감자 자체로서도 주요리가 되게끔 만들었고 감자는 밋밋하면서 아주 순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리를 부각시켜주는 결국 나를 좀 희생하면서 남을 돋보여주는 그런 역할하는 게 또한 감자입니다. 참 예, 신기한 거죠. 그럼 이 책에는 120여 가지의 요리 레시피가 소개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간단한 밥반찬 조리법을 비롯해서 서양식, 전체정식, 또 후식과 같은 요리 레시피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요리 사진을 함께 담아서 요리에 대한 흥미를 더욱 배가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은지 또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 책은 꼭 누구라기보다는 일단 일반 주부도 다 볼 수 있게끔 쉽게 만들었고 또 현장에서 있었던 걸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현장의 요리사들 요리를 개발하거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요리에 대한 부요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간이실을 바꾼다고 그러죠. 이런 걸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한 권 정도 갖고 있게 되면은 뭐랄까 사전처럼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죠. 감사합니다. 네. 이권복 저자님. 네. 이 책 건강식 감자 요리는 감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간단한 밑반찬부터 근사한 정식 요리까지 요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120여 개의 요리 비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자가 오랫동안 현장과 학교에서 쌓은 실력과 풍부한 경험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책은 정말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요리를 즐기고
건강을 함께 챙기려는 그런 사람한테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책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책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장수의 비결이자 우리의 먹거리인 감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건강식 감자요리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권복 교수님, 오늘 출연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출판해 주셔서.